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 윤 대통령은 잘못된 국정의 틀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지만 JTBC가 여론조사를 해보니 1년 동안 국정운영을 잘했다는 응답은 37.7%로 잘 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의 발언과 인사, 국내외 행보를 전수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입, 발언부터 짚어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보편적 가치, 자유 시민이 경제 안보 시대 주요 국가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가 미뤄놓은 개혁을 경제적 부가 가치를 경제 자유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주요 회의, 도어스태핑 등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물가가 조금 더 잡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안보 관련 단어도 자주 눈에 띕니다. 북한은 도발이란 단어와 같이 사용된 반면 한미, 한일은 협력, 정상화, 발전 같은 미래지향적인 단어와 함께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한미일 공조를 통해 안보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상하원 의원들을 다 모두 모아놓고 우리의 처한 상황과 의도를 전달한 것 자체로는 굉장히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나라 중요한 나라인데 말씀을 너무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공식 석상에서 원고에 없는 즉흥 발언을 하는 등 거침없는 화법도 특징입니다. 소탈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일부 발언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UAE의 적은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입니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년간 국민 앞에 한 말을 모아보니 모두 15만 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웠던 도어스태핑은 6달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이번엔 윤 대통령의 손이 향한 곳, 인사와 협치, 국정의 두 축에서 보여준 리더십은 어땠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신혜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이 직접 악수를 건네며 임명장을 준 인사만 62명에 달합니다. 대통령에겐 장차관급 140여 명, 공공기관장 347명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인사권이 있습니다. 대원칙은 능력주의였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장차관급 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포진하면서 검사 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까지 이어지는 학연도 눈에 띕니다. 사적 인연이 아닌 능력에 따른 인사라고 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반면 윤 대통령의 손끝은 주로 지지층을 향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상징하는 어퍼컷 세레모니.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선 윤심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손짓으로도 쓰였습니다.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무 개입은 없다고 했지만 친윤 지도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슨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야당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빈손입니다. 취임 1년간 정치 현안을 두고 야당 대표와 마주앉은 적이 없고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야당과도 손을 잡고 협치에 나서란 게 국민 다수의 목소리입니다.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제이티비 신혜원입니다. 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윤 대통령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겠습니다. 공개된 일정만 600여 건으로 그중엔 외교안보 행보가 가장 많았는데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공개 일정만 600여 건 소화했습니다. 외교안보 행보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국정정책, 민생경제 위주였습니다. 지역 일정은 모두 86번이었습니다. 이 중 영남 33번, 호남은 7번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합과 지역 균형을 강조해왔지만 발걸음은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영남권에 집중됐습니다. 이곳 서문시장도 두 번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만나본 상인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대통령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좀 더 경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호남의 경우 민생 현장보단 주로 공식 행사였습니다. 취임 직후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고 이곳 순천 박람회도 찾았습니다. 대구 저 서무시장 몇 번 간 것 같는데 전라도는 통 안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써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10만 킬로미터, 윤 대통령의 발은 해외로도 뻗어나갔습니다. 스페인을 시작으로 모두 9개 국가를 찾아 세일즈 외교를 펼쳤습니다. 1년 동안 3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 우리의 강철 같은 동맹을 위하여 May we do it together for another 170 years. 한미 동맹 강화에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도 발표했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이곳 미국 워싱턴을 찾았지만 윤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높지 않았습니다. IRA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시간은 부족했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한일 외교의 경우 12년 만에 셔틀 정상외교가 재개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물꼬를 쳤지만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협력을 강화することで 일치をしました.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외교는 1년간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양쪽 모두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편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보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취임 초 약속했던 한 가지 역할.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회, 문화, 정치, 외교로 점차 그 역할은 늘었습니다. 김 여사의 활발해진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